저 내일 시험 떨어져가지고 다시 준비하고 있거든요. 준비 기간은 2주? 2주 맞나? 연습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시험이 지금 4일 정도 남은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주말을 보내고 계실까요, 모두? 궁금하네요. 해버그 위켄드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두 번째 시험 날입니다. 빠르죠? 야,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영상 좀 보다가 밥 먹고 또 씻고 화장하고 두 번째 짐을 싸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혼자 챙겼단 말이에요. 자신감은 아니고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아서 혼자 챙기게 됐어요. 이제는 두 번째라고 할만하더라고요. 짐 챙긴 거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떻게 챙겼냐면은 모두 이건 모자랄까봐 챙겨놓은 거고 여유분으로 쓰레기 봉투랑 그리고 이제 키친 타월, 뭐 마스크 그리고 여기 거즈 여유분 거즈도 챙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과제별로 써있어요. 1과제에 여기 있어요. 1과제 세팅은 이렇게 한 번씩 해서 여기다 넣어놨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거 수목 받침대, 그리고 밑에 맛깔 수건, 그리고 폐기할 때 불편하니까 상자, 이거는 젤 램프. 이렇게 가져가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오늘 내일 시험 발표 날이에요. 10분이나 지났는데 확인을 못하고 있어. 어떡하지? 할 수 있다. 이제 로그인을 할 거예요. 아, 어떡해. 시험 결과 보기 놀라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소식을 많이 못 전해서 그렇지 날짜 세보니까 탈색한 지가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너무 시간이 빠른 걸 너무 느껴져가지고 시간이 빠른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왜 이 친구는 아직도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 아직 합격이 못했어요. 세 번째 시험이랍니다.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저번 시험까지는 모델을 사서 갔는데 이번에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격증 취득한 친구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진짜. 아, 또 너무 늙어질 것 같은데, 이거. 그리고 저 이따 병원 예약 있어가지고 오늘은 많이 연습 못하거든요? 여기 고관절 있는 쪽이 지금 고장이 나가지고 오래 앉아있기도 힘들고 그저께 병원을 갔다고 물리치료를 하게 아파다. 그래서 그거 아세요? 진짜 너무 너무 하기 싫은데 몸도 안 좋으니까 더 하기 싫은 거? 어때 저한테 이렇게 힘든 시련을 주셨을까? 이 뭐가 힘들었는데 세상에 힘든 일 얼마나 많은데, 그죠? 연습 끝났습니다. 병원 가려고 정리 다 했거든요. 열대야잖아요. 여름 열대야.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택시 탈 거예요.
토요일 오전이 제일 에너지가 딸릴 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력이 안 받쳐주는. 오늘의 목표는 별거 없는데 그래도 시간 안에 3과제 연장 연습을 좀 하려고 해요. 토요일은 학원이 4시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시 4시까지였고 토요일에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영상에서 그렇게 하고 집을 가서 주말에는 또 쉬어야 되니까 쉬어야죠. 그리고 이거 필터 가끔 진짜 가끔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너무 안 보이는 거나 너무 빛 조절은 조금 하는 편인데 그 외에는 그냥 원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이 필터 자체는 필름화인가? 연습 끝. 오늘이 시험 전날이거든요. 내일 오전에 시험을 봐요. 이번에는 확인해보니까 오전이더라고. 그래서 오전 시험은 처음 학원에 가서 재료 정리 마지막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모델 이번에 모델을 사전 작업을 직접 해야 돼요. 그러고 와서 좀 그냥 쉬려고요. 너무 피곤해요. 날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아직까지 긴장되거나 이런 거는 없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청심환은 그냥 사서 먹으려고. 지금 제 바람은 빨리 그냥 시험이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 책상 앞인데 그라데이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못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시험 때는 어떻게든 다 하긴 하거든요. 해야 되니까. 집에 와서 좀 연습하다가 잤어요. 그리고 몸은 아직도 좀 안 좋아가지고 약 계속 먹고 있어요. 이거 제 책상 앞에 맨날 붙어있는 거거든요. 뭔가 나한테 하는 말 같은 그런 느낌. 안녕하세요. 오늘이 수요일이거든요. 광복절 다음날. 저번 주 이제 목요일에 시험을 보고 학원이 방학이었어요. 목금토일월 5일을 이렇게 쉬었네요. 이제 시험 끝났으니까 아트 하러 갑니다. 촬영을 해볼 수 있으면 해보려고는 하는데 막 아트 정말 취미로 하는 그런 아트 수준이어가지고 이거를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약간 그 다음에 오늘 학원 끝나고 이제 미국에서 잠깐 한국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얼굴 보고 올 겁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었는데 되게 치명적인 실수를 하나 하고 있었어가지고 사실 그것만 고치면은 붙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지금 모티베이션을 살짝 잃은 상태거든요. 내일에 대한 의욕이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정말 하기 싫은 시험을 세 번이나 치렀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까 많이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대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런 거는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저 그리고 염색한 지 지금 꽤 됐잖아요. 색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너무 신기해요. 염색하기 진짜 100번 잘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 좀 가끔 DM으로 자주 물어보시거든요. 정말 모르시는 분한테도 시험 잘 봤냐는 말을 이렇게 메시지가 와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 시험은 항상 아쉬움이 남잖아요. 더 잘 볼 수 있었는데 더 이번에는 손이 풀칼라 나오고 발이 딥. 저는 진짜 세 번 딥. 세 번 딥으로 나왔어요. 이제 선마블. 저 세 번 다 선마블 나왔어요. 또. 어이없어. 3과제는 실크. 실크 나왔어요. 근데 제가 2과제 때 좀 멘붕이 터졌어요. 멘붕이 와가지고
3과제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떡하지? 잘 나오지? 실크가 진짜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것 같은데 가야 되나? 나 망했나? 약간 이 생각이 들면서 재단도 안 되고 심지어 실크 과제도 잘 안 들어. 막 재단 한 번 할 거를 막 두세 번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속으로 와 너 또 시험 보러 올 거야? 이거 끝내야 돼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실크가 막 엄청 마음에 들진 않는데 그래도 끝냈다는 거에 제가 지금 의유를 두고 있습니다. 정말 못 끝낼 뻔했거든요. 제발. 일단 지금 지하철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저는 학원으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모두 다 화이팅.